지금 발열이랑 몸살 기운이 세게 오고 있어요. 그 옆에 애기가 강아지 쉬고 있어요. 어때? 부담스러워. 아빠 괜찮아. 아빠 그 정도로 안 아파. 애기 코코리 해도 돼. 아, 그래. 응? 또 자는 척 하면서 많이 쳐다 불러. 아유, 옆으로 놓더니 팔 아파 죽겠다. 애기. 아빠 괜찮으니까 애기 먼저 자, 이쁘니. 응? 아빠 이거 저 진통제 또 먹으면 괜찮아져. 그렇지, 먼저 자. 고마워. 지금은 한 새벽 4시 정도 됐고요. 통증이 있어가지고 잠이 잘안 오네요. 저 다리 쪽에 그 엉덩이랑 허벅지 이쪽에 둔부라고 해야 되나? 엄청 찌릿찌릿하고 막 뭔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 와가지고 아 잠을 잘 수가 없어 지금. 그 몸살 기운도 엄청 심하고 열도 되게 많이 나고요. 애기가 옆에서 강화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2차는 장난 아니네 진짜. 1차 때는 그냥 팔에 멍좀든 느낌이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2차는 진짜 2차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아, 정말, 힘드네요, 네. 이럴 땐, 우리한테, 얼굴 보면서 힐링. 애기도 잠도 안 자고 옆에서 지금, 저 간호해주고 있어요. 기특해라, 내 사랑. 우리 애기는 아프지 말자. 아빠가 다 아플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네, 생존해서, 생존 보고, 다시. 부디 오늘 밤 잠을 잘수 있게. 누가 나에게 마취총이라도 쏴줘. 마취총이라도 쏴주세요. 타이레놀 먹고 자야지. 여러분, 바이바이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나.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떨어지는 게 아니구나. 지금 눈 떴는데 제 옷이 식은땀으로 다 젖어 있는 게 느껴지네요. 예, 네, 옷이 다 젖어 있어 지금. 몸살 기운도 여전히 강하게 있고. 일단 우리 애기 밥좀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배고파? 우리야 우리 맘마 먹을까? 가자 애기 맘마 먹자. 가자. 가서 놀아도 돼. 테라스 가서.
아빠 괜찮아. 이 테라스 가서 놀아도 돼. 응? 아빠 옆에서 안 봐줘도 돼. 가자. 여기 가자. 놀러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애기 놀러 가. 괜찮아. 햇빛 쐬고 놀아. 응? 가자, 아빠 이제 괜찮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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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세상에. 응? 어때? 가서 놀아도 돼? 일어나. 아이고. 이뻐. 알았다. 그럼 옆에 있어줘, 계속. 힘든 날들이었어. 애기 배고파? 이 맘마 먹을까? 가자.